내가 정신을 차렸을 땐 사방이 새까맣게 칠해진 방 안이었다. 방 안에는 나이도 복장도 다양한 열댓 명의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얼굴을 한 채 방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후줄근한 셔츠를 입은 중년의 남자와 빵모자를 쓴 노인, 창백한 표정의 양복을 입은 남자와 금발의 여자, 그리고 바닥엔 트레이닝복 차림을 한 여자와 날카로운 인상의 젊은 남자. 사람들은 모두 이곳이 어딘지 모르는 것 같았다. 나 역시 이곳이 어딘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때 방 안에 있던 스피커에서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정신을 차리신 모양이네요. 나를 포함한 모두는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계신지 궁금하실 겁니다. 설명하자면 조금 복잡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이어서 약간은 장난스러운 듯한 말투로 말을 이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은 누군가의 꿈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종의 영혼 상태로 어떤 이의 꿈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아, 이해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이 꿈의 주인은 잠을 잘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의 의식을 불러옵니다. 그 사람들은 꿈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곳에 갇힌 사람 중 하나입니다. 약간의 소란이 일었다. 믿기 어려우신 건 압니다. 하지만 여길 빠져나가기 위해선 제 말을 따라주셔야 합니다. 우선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꿈속은 저희가 살던 곳처럼 넓고 방대합니다. 저희 같은 진짜 사람뿐만 아니라 꿈으로 만들어진 사람도 잔뜩 있죠. 꼭 게임 속의 NPC들처럼 말입니다. 목소린 잠시 주저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곳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겠지만 전부 설명하자면 끝도 없을 테니 이쯤에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이곳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꿈의 주인이 잠에서 깨어나면 됩니다. 뭐 보통이라면 몇 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꿈에서 깨어나겠죠. 하지만 문제는 꿈에서 흐르는 시간은 실제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곳에 들어온 지 대략 2년이 지났단 이야기입니다. 결국 저희가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선 억지로 꿈의 주인을 깨워야 한다는 거죠. 아, 다행히 꿈의 주인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우린 꿈의 주인을 찾아서 깨우면 되는 겁니다. 아, 여기서 깨운다는 것은 죽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전 오랜 시간의 경험을 통해서 꿈의 주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이 방으로 모셔왔죠. 제법 애를 먹었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겠죠? 다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것은 꿈의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꿈 속에서 죽게 된다면 그 사람은 현실에서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부디 저를 위해 당신들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꿈의 주인을 죽여주세요. 스피커가 꺼지고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를 포함한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치만 보고 있었다. 난 아니야. 누군가 그렇게 침묵을 깨버리자 그걸 시작으로 모두가 자신은 꿈의 주인이 아니라며 경계 태세를 갖추었다. 잘못 의심받았다간 말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모두가 그걸 알고 있기에 상황은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때 양복을 입은 남자가 중재에 나섰다. 잠시만요. 이렇게 서로 떠들어봐야 알 수 있을 리가 없어요. 다들 어서 이곳을 나가고 싶잖아요. 우리 침착하게 생각해봅시다. 우선 다들 앉아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어때요? 그의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그때 다시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하셨습니다. 칼부림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잘 정리되었네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꿈의 주인은 지금 꿈을 꾸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억이 불분명할 겁니다. 다들 꿈속에서 기억이 희미해지는 건 알고 계시겠죠? 그 말에 우린 서로 돌아가며 자신의 기억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저는 27살이고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어요. 아버진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요. 동네에서 어머니가 작은 옷가게를 하시는데 졸업하고부터 쭉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 모두가 간략하게 자신의 신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간략한 내용이라 이런 걸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싶을 때 빵모자를 쓴 노인의 차례가 되었다. 그러니까 부인이랑 딸이랑 살고 있는데 아니지 딸은 시집을 가서 손주 녀석을 데리고 집에 오는데 요샌 자주 안 와. 미안하네.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좀 오락가락해서. 그렇게 말한 노인은 멋쩍은 듯 웃어 보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두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다들 눈치만 보고 있을 때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의 뒤쪽으로 다가갔다. 분명 그 사람은 지훈이란 이름의 남자였다. 나를 포함한 모두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노인의 등 뒤로 다가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노인의 목을 졸랐다. 노인은 새된 비명을 지르며 격하게 반응했지만 젊은 남자의 힘을 감당할 수 있을리 만무했다. 우리 모두는 그 모습을 차마 지켜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노인은 빗발선 눈을 부릅뜬 채 거품 끓는 소리를 내며 버둥대다가 곧 움직임을 멈추었다. 끝내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다. 사람이 죽는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봤지만 모두가 두려움보다 내심 안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몇몇 사람은 이제 깨어날 거라고 생각했는지 눈을 꼭 감거나 주변을 열심히 둘러보기도 했다. 하지만 변한 건 없었다. 처음과 달리 달라진 게 있다면 지금은 노인의 시체와 살인자 하나가 생겼다는 것뿐이었다. 그때 우리의 상황을 확인이라도 시켜주는 듯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런, 아쉽게도 광인 모양입니다. 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노인의 곁에 서 있는 지훈에게 말했다. 당신 대체 뭐야?
당신이 지금 무슨 짓 한 줄 알아? 사람을 죽였어. 그런 날 보며 지우는 비아냥거리듯이 말했다. 그런 소리를 할 거였으면 아까 했어야지. 내가 목 조르고 있을 땐 다들 모른 척 하더니만 이제 와서 살인범 취급이야? 반박할 말이 없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번 의심을 받는 순간 곧바로 타겟이 되어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절대 서로를 도와주지 않을 게 분명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꿈의 주인을 찾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저 스피커 너머의 남자는 그걸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둬두고 이런 살인 게임을 시키는 것이다. 모두가 그걸 알고 있었기에 섣불리 입을 열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렇게 옆 사람의 침 삼키는 소리까지 들리는 침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다. 조금 실망스럽네요. 다들 집에 가고 싶지가 않으신 겁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결국 웃는 건 꿈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뭐, 이대로 가다간 끝이 안 날 것 같으니 제가 약간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의 목소리가 끝나자 천장에 있던 작은 문이 열리며 무언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커다란 군용 나이프. 나이프는 정확히 사람들의 정 가운데에 떨어졌다. 다들 칼과 주변을 빠르게 곁눈질하기 시작했다. 난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입을 열었다. 저 여러분, 흥분하면 안 됩니다. 저 녀석이 하는 말은 무시하고 우리끼리 어떻게 해결 방안을... 하지만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몇몇 사람들이 칼을 향해 뛰쳐나갔다. 침묵은 순식간에 깨졌고 주변은 성난 고함과 비명소리로 가득 찼다. 난 흥분한 사람들을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양복 차림의 청년과 중년의 사내, 트레이닝복을 입은 여성과 지훈까지 나머지 사람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여차하면 가담하려 하고 있었다. 얼마간의 마찰 끝에 칼은 지훈의 손에 쥐어졌다. 트레이닝복 차림의 여성은 머리를 심하게 얻어맞았는지 바닥에 쓰러진 채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지훈은 입술에 피를 닦으며 칼을 양손에 쥔 채 물러났다. 내가 말이야, 이제 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나같이 못난 놈 좋다는 애 덕분에 정신 차리고 그럴듯한 직장도 잡았고 부모도 없이 자란 주제에 내년이면 내가 애아빠가 된다 이거야, 어? 내가 애 태어나기 전에 조촐하게 식이라도 올려주려고 약속했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드레스는 입혀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 지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마쳤다. 여기 있는 니들 전부 다 죽여서라도 난 살아서 나가겠단 소리야. 말을 마친 지우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들었다. 어느새 깨끗했던 바닥은 피로 엉망이 되었고 비명소린 점차 줄어갔다. 예상대로 그 누구도 서로를 돕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 죽을 때마다 혹시나 하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기까지 했다. 이제 남은 사람은 5명뿐이었다. 문제는 남은 사람들이 제법 체격이 좋아 지훈도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때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훌륭합니다. 뭐 계속 깡이 나오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많이 왔어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말을 마침과 동시에 천장의 구멍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권총이었다. 나를 포함한 모두는 주저없이 총으로 달려들었다. 다행히 거린 내가 제일 가까웠다. 난 급히 몸을 날려 총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덩치 큰 한 남자가 내 반대쪽 손을 잡아챘다. 운동을 꽤나 한 사람인지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었다. 난감해하고 있던 그때 지훈이 재빨리 다가와 덩치 큰 남자의 목에 칼을 찔러 넣었다. 그 틈을 노려 난 총을 집어들고 멀리 떨어졌다. 그리곤 지훈을 겨냥한 채 벽으로 이동했다. 지훈은 양손을 들어 올리며 입을 열었다. 잠깐, 정신 차려. 나 죽여봐야 아무런 소용없다는 거 알잖아. 난 꿈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꿈 주인이면 이렇게 고생해가며 사람 죽이겠어? 그리고 너도 아니겠지, 그치? 그의 말이 맞았다. 이제 남은 사람은 네 명. 나와 지훈이 꿈의 주인이 아니라면 남은 둘 중 한 명이 꿈의 주인이란 이야기다. 고민하던 나는 천천히 총구를 돌렸다. 그리고 남은 두 명을 겨냥한 채 말했다. 좋아. 이제 다 끝났어. 일 더 복잡하게 하지 말고 빨리 말해. 둘 중에 누구야? 난 둘에게 한 발짝 다가가며 다그쳤다. 하지만 누군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지훈이 오른쪽에 서 있던 남자에게 달려들어 목에 칼을 꽂아 넣었다. 온 신경이 나에게 쏠려 있던 그 남자는 순식간에 다가온 칼을 막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셋이 남았음에도 여전히 변한 건 없었다. 난 떨리는 손으로 남은 한 명에게 총을 겨누었다. 가벼운 옷차림의 청년. 이제 남은 사람은 이 사람뿐이었다.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결국 찾아냈다. 난 주저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모두가 쓰러지고 두 명이 남았지만 아직도 우린 방 안에 있었다. 난 당황한 채 옆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씁쓸한 웃음을 지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난 다급히 총을 들어 올리고 그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빈소리만 날 뿐 총은 발사되지 않았다. 총알은 딱 한 발뿐이었던 모양이었다. 내가 당황한 사이 지훈은 순식간에 내게 다가와 날 벽에 몰아붙이고 내 목에 칼을 가져다 댔다. 그리곤 내 눈을 보며 입을 열었다. 설마 했는데 진짜 너였냐? 어? 당황스러웠다. 이 상황에서 연기를 하는 것일까? 아니, 그런 것 같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이곳에 꿈의 주인 따위 없었을지도 모른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난 발악적으로 대답했다. 아니야. 난 다 기억나. 내가 누구였지? 난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분명 아까까진 확실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혼란스러웠던 그때 스피커
스피커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찾으셨네요. 우릴 이곳에 가둔 망할 녀석을요. 이제 정말 집에 갈 수 있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아니라고 계속 되뇌었지만 여전히 기억해낼 수 없었다. 내가 살던 곳도,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내 이름조차도 전혀 기억할 수 없었다. 처음에 자기소개를 할 땐 분명 알고 있었다. 아니,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었다. 갑자기 내 모든 기억에 의문이 들었다. 동시에 내 안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졌다. 난 멍한 목소리로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여기 내 꿈속이구나. 그러자 신기하게도 이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난 여전히 시끄럽게 울려대고 있는 스피커를 가만히 보다가 눈을 깜빡였다. 그러자 어느새 난 커다란 모니터가 있는 작은 방에 도착해 있었다.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여긴 내 꿈속이니까. 모니터 앞엔 작은 몸집의 남자가 다급하게 사라진 나를 찾고 있었다. 난 웃으며 손을 휘저 그 사내를 방 안으로 던져 넣었다. 방 안에 있던 지우는 갑자기 내가 사라지고 작은 체구의 남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듯 당황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난 그 모습을 기분 좋게 지켜보며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이제 확실해졌네. 아무래도 내가 꿈의 주인이었나 봐. 아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깨면 니들은 무사히 현실로 돌아가겠지? 근데 말이야, 그냥 곱게 보내주기엔 지금 내 기분이 상당히 더럽거든. 내 말에 작은 체구의 사내는 급히 무릎을 꿇었다. 지훈 역시 다급히 칼을 버리고 말을 이었다. 잠깐만! 넌 어쩔 수 없었어. 너도 봤잖아. 나 꼭 돌아가야 된다고 드레스 입혀주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지훈의 절규를 뒤로 한 채 난 모니터 아래에 있는 소각이라 써진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순식간에 방 안은 불길에 휩싸였다. 둘이 사이좋게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비명소리가 끝나자 크게 한숨을 쉬고 몸을 돌렸다. 이 방을 나가면 꿈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내 의사는 아니었지만 내 책임이 없다고 말하긴 힘들었다. 게다가 몇 명은 직간접적으로 죽이기까지 했다. 착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고개를 흔들어 생각을 떨쳐냈다. 깨어나면 지금의 이 기억은 마치 꿈처럼 서서히 잊혀질 것이다. 어느새 생겨나 있는 출구를 통해 나가며 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래, 그냥 좀 기분 나쁜 꿈이라고 생각하지 뭐.